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17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8회기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라는 의미의 추부인데요. 새 추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모다라는 집, 산에 남자아이라는 웅, 쌍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쌍이라는 의미의 쌍, 떨어지다, 멀어지다라는 의미의 리, 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미칠 이자, 즉 미치다라는 의미의 리 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노예할 때 종이라는 의미의 예 또는 리에 애자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한자뿐만이 아니고 고급 한자를 포함해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부수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모으다라는 의미의 집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자는 세추 부 를 쓰고 밑에 나무목 자를 받침으로써 모다라는 의미의 집자를 구성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모으다라는 의미의 집자가 되겠습니다. 집자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꽤 많은 편이죠. 집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원이나 정신을 한 곳에 모으다라는 뜻이고요. 수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긁어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발간되는 우표를 발간될 때마다 사 모으다 라고 할때 수집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담당할 사람을 호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할 장병을 모으는 것을 모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한꺼번에 모인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리딩,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 또는 통치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또는 나누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는 상대적으로 좀 짧죠, 소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에 시한 수를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시를 한꺼번에 책 하나에 모아서 발간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시를 모아서 발간한 책이라 해서 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도록 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병사를 모이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술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뛰어난 기술을 집약이 한꺼번에 집중해서 모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뛰어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얘기합니다. 이제 기술집약적을 상대적으로 좀 반대되는 개념은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 일손만 많으면 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본 집약적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죠. 돈이 있어야만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아주 고밀도로 모아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칩, IC 칩 이런 식으로 칩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사실상 우리 이 직접 회로를 보면 뭐 손톱보다도 작은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손톱보다도 작은 정도의 회로가 만약에 진공관으로 그걸 구성한다 라고 하면 1, 20층짜리 빌딩하고 맞먹는 규모가 되는 거죠. 그걸 압축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을 잡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 채집, 그러면 곤충을 잡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죠. 단순히 그냥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먹는다든지 또는 장난으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라는 것이 곤충을 이제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건조시켜서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잡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개체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군집은 주로 이제 사람보다는 식물 쪽에 많이 적용해서 씁니다. 사람한테 군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군중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제 군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그한 특정 지역에 잔뜩 모여서 생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휴 자가 되겠는데요. 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 나무목 자를 붙여서 휴 자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나무목 자 밑에 본 자, 그러니까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몸체 자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으로 이루어진 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쉬다라는 의미의 휴 자가 되겠습니다. 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쉬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릴렉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휴지기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성장을 잠시 쉬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통상적으로 휴지기가 되죠. 휴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휴무일은 개인마다 다르죠. 나라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휴무일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이 법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날이 있고, 국가 공휴일이 있고, 또 휴가일이 있고, 또 이제 근무처, 즉 회사마다 특정 뭐 회사 창립일이라든지 이런 특정일에 또 쉬죠. 이런 날을 모두 포함해서 휴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휴일, 그러면은 은행이나 관공서가 쉬는 날을 얘기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가 쉬는 날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 같이 근무를 쉬는 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정 공휴일이 있죠. 이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설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쉬는 날을 얘기합니다. 휴지라고 하는 것은 못 쓰는 종이 또는 이미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폐지로 버리는 종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휴지라는 말이 쓰레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화장지로 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변을 봤다든지 할 때, 뒤처리를 위해서 쓰는 그러한 용도의 종이를 휴지라고 얘기한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 잠시 쉬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휴라고 하는 것은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쳐지면서 일반 휴일이죠. 그 휴무일과 겹쳐지면서 3일 이상 연달아서 근무를 쉬게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통상 개인적인 휴무일이 연휴일 때는 연휴라는 말안 씁니다. 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 안 쓰죠. 통상 연휴 그러면은 전체적인 은행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3일 이상을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연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상 뭐 설이라든지 뭐 또는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 휴일을 포함해서 토요일, 일요일과 이제 겹쳐지면서 3일 이상 쉬는 날이 되게 되죠. 휴게소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들이 잠시 쉬거나 또는 용변을 보거나 또는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 휴식 장소를 얘기하죠.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표적인 휴게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휴지라고 하는 것은 놀리는 땅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게 그냥 방치된 땅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공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나무가 심겨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통상 유휴지라고는 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터로 놀려지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효 자가 되겠습니다. 효도라는 의미의 효 자가 되겠는데요. 효도와 충성은 대한민국의 전통 사상으로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되면서 이 효도의 임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사상과는 관계없이 이제 효라는 개념은 지금 많이 퇴색해 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효도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효자는 효도를 잘 하는 아들, 효녀는 효도를 잘 하는 딸, 효부는 효도를 잘하는 며느리, 효손은 효도를 잘하는 손자나 손녀, 효성이라고 하는 건 정성스럽게 효도를 하다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효심은 효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효도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불효라고 하는 것은 효도를 다 하지 못하거나 효도에 역행하는 일, 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통사상 중에 대단히 뿌리 깊은 사상이에요.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한다라는 생각이죠. 효종은
조선 중기 인조 다음에 즉위한 왕이죠. 효종은 이제 그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금, 후금을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하나의 창구 부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결성되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